자, 오늘은 세일러 지팡이 무한 콤보 영상을 보여드릴 건데요. 영상을 보여드리기 전에 세일러의 가벼운 기본 상식부터 알고 시작합시다. 자, 기본적으로 변신하면은 대시 X의 회전이랑 대시 C의 회전 바뀔 수는 다릅니다. 참고하세요. 이거는 콤보할 때 아주 중요한 거니까 알아두시고요. X용력을 하면은 독가스를 내뿜는데 이 독가스가 1타 판정이잖아요. 네, 하지만 이 독가스를 2타 판정으로 맞추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좀 숙련이 되었는데 예를 들면은 한번 보여드릴게요. 일단은 자, 콤보가 이어지죠. 이렇게 이걸 이용해서 오늘 무한 콤보를 보여드릴 건데요. 상당히 난이도가 어렵고 많은 센스가 필요하기 때문에 일단은 네, 기본적인 상식 보여드렸고 그럼 영상으로 바로 찾아뵙겠습니다. 즐겨 먹자!
Quack.